15분 동안 멈추지 않는 요요, 한번 기술을 하면 1분을 도는 요요, 새로운 색상과 단점을 또 한번 해결한 타임슬립 요요가 완성됐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메탈 요요를 사서 기술 연습을 하면 요요가 줄 위에서 쉽게 기울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긴 시간이 필요한 중급 기술은 연습하기가 불편해서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타임슬립은 완성되었습니다. 타임슬립은 올라오지 않는 입문 모델 중 가장 강력하게 회전합니다. 요요의 가장자리 부분이 모두 바깥에 몰린 이 형태로 기술 연습 도중 줄 위에서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올라오지 않는 요요를 본격적으로 연습한다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중급 기술을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요요가 금방 기울까봐 초조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로지 연습에만 집중해주세요. 여러분은 던지자마자 느껴지는 힘에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타임슬립은 화려한 색상과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임슬립의 인기 요인 중 하나는 쉽게 만들기 어려운 색상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느껴지는 색감을 영상에 모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예쁜 색상을 가지고 있고, 더욱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의미가 담긴 시계 초침 디자인이 있습니다. 매번 다른 의미가 담긴 디자인을 보는 것만으로도 색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체코의 천문시계와 한국의 앙구19를 재해석한 디자인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능이 또 한 번 개선되었습니다. 여러 선수들이 느끼는 문제 중 하나로 붉은 줄을 넣으면 기술 도중 걸리는 느낌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오랫동안 고민했던 문제였고, 이번에 제작된 타임슬립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해결했습니다. 이제 아무리 긴 기술을 시도하더라도 붉은 줄을 사용하더라도 중간에 걸리는 느낌 없이 부드럽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누구보다도 올라오지 않는 금속 요요를 시작하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타임슬립은 여러분이 더욱 연습을 편하게 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바뀔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최고의 요요 선수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는 계속해서 여러분을 계속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라오지 않는 요요 기술을 가장 빨리 배우는 방법, 타임슬립을 선택해주세요.